실버서퍼는 패미컴으로 발매된 슈팅 게임으로 벽에 조금만 스쳐도 죽어버리는 극악의 난이도로 많은 게임 유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실버서퍼는 제작사가 숨겨놓은 치트 기능이 존재합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1P와 2P 컨트롤러의 방향키를 동시에 위로 입력하면 패스워드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패스워드를 CKWJP4로 변경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치트가 적용됩니다. 해당 패스워드는 무기를 풀파워로 바꿔주는 치트로 캐릭터가 사망해도 풀파워 상태를 유지해줘서 게임이 조금 쉬워집니다. No! God, please, no! 그래도 게임이 어려운 분을 위한 최강 치트키가 존재하는데요. KJTTJK는 캐릭터를 무적으로 바꿔주는 패스워드로 벽이나 적에게 부딪혀도 죽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